오늘 특별한 팜파티가 열린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됐는지 자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팜파티의 공식 행사는 끝난 것 같은데 아 이쪽에들 아 행사가 진행되고 계시네요. 자 감자를 수확하는군요. 감자를 아하. 자 오늘 감자가 하지 감자를 캐시는 건가요? 예? 하지 감자 수확이에요? 감자 파티. 예. 아 우리 저 지평 이윤수 선생이 있고 예. 자 어유 뭐 알이 제법 굵습니다. 예. 어 감자가 소출이 어우 상당히 성실한데요. 아주 실합니다. 아 이렇게 우리 저 도시농업 운동가인 지평 선생을 포함해서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최종수 실장님 그리고 우리 아파트 주민들 이렇게 또 여기 우리 저 최진환 소장님도 계시나요? 예, 아 소장님도 계시고 예. 예. 아, 이렇게 대표 농군들이 이 올해 첫 수확, 예, 감자를 캐고 있습니다. 아. 예? 복장이, 농부 복장이 아닌 분도 계시고, 예? 두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이건 농군의 포스가 아닌데, 예? 자, 이게 참. 아니 이게 언제 심은 거예요 이 감자를? 아니 너무 많이 수확할 것 같아서 네. 인부들 모셔왔어요. 아 인부? 아니 이게 파종을 언제 한 건가요? 3월 말에 한 건가요? 그렇죠. 4월 초에 했습니다. 4월 초에? 네. 4월 초에 해서 감자는 약 70일 이상 그렇죠. 90일은 자라야 되니까 네, 이제 하지 때 네. 수확을 하는 거라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수확하는 게 그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우리 주민들도 많이 나와 계세요. 어 이렇게 뭐 예, 많은 분들이 현장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여기 논살림 팀도 나오셨네. 네, 벌써 앞에 논생물 채집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오. 오셔가지고 그걸 못 담으셨네요. 아, 그렇군요. 늦게 네. 와서. 자, 감자가 이쪽에 알이 식은 거는 이제 감자 조림을 하면 좋겠고. 자, 저기 집병수님. 네. 감자 제일 굵은 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굵은지. 자. 일부러 잘게 키웠어요. 일부러 잘게 키웠다? 아니, 뭐 이게 핑계가 좋은데 이 예? 정도 딱 적당하셨습니다. 자, 어, 이 정도는 뭐 네, 이 정도 아주 뭐 너무 크면 안 좋아요. 예, 먹을만합니다. 네. 예, 아주 알이 굵어요 거기는. 자, 우리 뭐 최종수 실장님은 구두 신고 감자를 캐시는데 구두 옆... 찍지 말아주세요. 아, 구두 옆에 계신 분도 우리가 구두를 신으셨고, 예. 그래도 감자가 제법 잘 나오네요. 크면은 어. 잘라 먹어야 되지만 이 정도가 아주 좋습니다. 한 입에 먹기에는 그만이죠. 예. 작은 거는 감자 조림을 하면 되겠고. 아니 여기 논살님 누구신가? 논살님 티를 입었는데. 아 닭산 선생이구나. 아. 아니 논습지 농사 하시는 분이 어떻게 감자를 다 캐고 계십니까? 예? 농사는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같은 의미다? 네. 얼마 전에 여기서 모내기를 했던 데인데 자 모내기한 저쪽 논에 뭐가 제법 자랐습니다. 아이고 분할도 뭐 확실히 잘 된 것 같네요. 아 네 오전에 네 1시부터는 논살림 논에서 활동을 한 사진을 찍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밭으로 와서 밭에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논생물 조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여기 생태가 굉장히 많이 복원이 됐고요. 예. 우이천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깔따구나 이런 종류도 다 복원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주민분들이 사실은 물관리를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예. 예, 지금 물관리 하셨던 분이 저 뒤에 서 계시네요. 그런데 네, 저희 논티를 입고 서 계시는데 저분이 농사를 저으셔봤던 분이셔가지고 예. 적당한 그러니까 처음에 모내기 했을 때는 물을 째박째박 대주시더니 예. 모가 어느 정도 크니까 물을 듬뿍 데워주시고 계셔가지고 생태가 정확하게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수업을 한 건 아니어서 몇 종류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종류가 나와서 많이 행복했던 그림을 아마 그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저 논살림 대표께서 칭찬하시는 분이 우리 선생님 같은데 선생님이 논 물관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아, 농사를 너무 잘했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어떻게 물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 저녁을 했네요. 아, 옛날에 논농사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거죠? 예, 예. 아, 그렇군요. 아니, 우리 여기 설야 선생도 사진을 찍고 계시고, 감자가 4월 초에 심었다는데, 네. 아직은 조금 더 이따 캐야 되는 게 원래 정상 아닌가요? 아니죠. 화질 때 다 깨야죠. 지금 벌써 이제, 약간 좀 까뭇까뭇하게 생긴 것도 있고, 날짜가 네. 좀 지나서. 네. 네. 역시 절기에 맞게 딱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수확은 절기에 딱 맞은 거다? 네, 거의 맞는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럼 이걸 감자를 이제 삶아서 맛을 봐야겠죠? 네, 저쪽에 이제 지금 감자로 파티도 준비하고 있고. 아, 감자 파티? 감자전도. 아, 감자전. 좋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 현장을 가보고요. 임성규 사장도 와 계시고, 예, 네, 주택관리공단. 너무 야. 야, 이거. 맛있는 거 안 보여요. 더 들어주세요, 감자 좀. 아, 우리 최진환 소장님이 제일 행복해하는 모습이신데요? 네? 이 감자 자기 거잖아요. 아, 야, 이렇게 오늘 함께 수확을 하신 우리 농군들께서 기념 촬영을 합니다. 아, 우리 기념 촬영을 하시는 분은 우리 논살님의 전용 기록자 우리 설야 이열란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장마기간인데 마침 또 비도 안 오고 날이 개가지고 아주 오늘 이 감사 수확 행사가 더 한층 좋습니다. 이 하늘에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감자를 가지고 이제 저쪽 그늘나무 아래에서 데크에서 요리를 한다고 하니까 자, 그 모습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